명아님 반가워요. 아프리카 최고 음색 지존맨 하트하트 뿅뿅맨 명아님 아입니까? 저 지금 집이 공사하느라 말을 못해서요. 시군 겁나 예리하시네요. 귀찮게 시리 말이죠. 시군 겁나 예리하시네요. 귀찮게 시리 말이죠. 에스군 해방되니까 기분이 좋으신가 봅니다. 에펙. 총각방에 남캐라니. 총각방에 남캐라니. 이럴 수가. 주인공 장풍이요. 그런 걸 굳이 알아야 하나요? 엉엉엉. 공사가 반쯤 끝. 예. 제 예. 제 이거 스튜디오 근처는 끝났고 저쪽 아직 아, 다 끝난 건 아닌데. 스토리요? 글쎄. 자세히 모르겠네요. 잠깐만. 네? 아니 공사가 뭔 공사야. 아니 공사가 무슨 공사가 어딨어요. 보수하고 그러는 거지. 아니 왜 이래. 게임이 안 나와. 멋쟁이님께서 로렐님을 추천하셨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멋쟁이님 안녕하세요.
그냥 보수예요. 뭐 공사가 뭐 다른 건 없고. 네, 보수가 먼저 다. 쓸 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 슈퍼밖에 없어. 그런가? 마구니만 해. 아, 그러네. 슈퍼 이렇게 되네. 말 끝을 흐리네요 얘가 막 그럴 때. 슈퍼 막 이러고. 영어를 잘 못하나 보지. 애플 댄스님 아니세요? 스파이! 애플 댄스님께서 로렐님을 추천하셨습니다. 얼음물, 예. 파워 얼음물. 아, 이제 원래대로 돌아가야지. 원래대로 돌아가도록. 사무라이 1탄 하실 분 없죠? 사무라이 1탄 조금 하다. 요골님 안녕하세요. 반가. 일단 내가 해야 되나? 9119 탈 일이 내가 뭐 있어요? 네. 구조될 때나 뭐 그럴 때 아니면 탈 일 없잖아요. 어? 이거 인낭에 나오는 그거랑 똑같다? 생긴 거? 네. 아 쓸데없는 얘기 좀 하죠. 게임하는데 119가 왜 나와? 네. 그렇게까지 아프던 거 비상이었던 적이 없어요. 아직까지 119 저 응급차는 할아버지 할머니 태워본 적은 있는데 노인분들은 많이 타죠. 간혹 가다가 타죠. 아, 엉뚱한 소리 좀 하지마. 괜히 요거도 먹고 또 쫓겨나. 엉뚱한 소리 좀 하지. 엉뚱한 소리 하다가 패드립 나온다니까. 패드립은 경고 자체가 없어요. 그냥 바로 아웃이야. 패드립 뭐 이딴 거는 경고 자체가 없어. 그냥 아웃이야. 인간이 해선 안 될 소리는 안 하는 거고. 짬밥게 오늘 짬냥이 생각나는데 짬냥이. 짬타이거 짬냥이가 아니라 짬타이거 짬타이거죠 짬타이거. 짬타이거 나 우리 짬타이거라고 했던 것 같아. 짬냥이 짬타이거가 문제다. 웬 난방탐? 난방탐 오므로는 안 들리는데. 네. 네, 더블룩은 반가. 아 제발 여러분들 닉네임 좀 불러달라고 좀 하지 마시. 어그로 끌려가지고 나 닉네임 안 부른단 말이야. 닉네임 부르는 거는 이제 돈에가 터졌다든가. 에? 오케이? 에. 쫓겨날 일이 생겼다든가. 그때 외에는 전 닉네임 거의 안 불러요. 예, 인사할 때 쫓겨날 때 돈에 터졌을 때 게임 대리게임 할 때 외에는 거의 닉네임 안 불러. 아니 말고요. 예, 말고 예, 이분 말고 W님 말고. 아니 이렇게, 예, 눈치가 없어 이렇게. 아유 진짜. 아우 씨, 눈치코치가 없으니까 뭔 얘기를 해도 이거 설명을 뭐 하나 할 때마다 다 해야 되니까. 아우 아이고 도야 아우 씨. 아니 저 좀 그냥 자유롭게 있을게요. 뭘 이렇게 뭐 이렇게 그 뭐 많아 씨. 뭐 이래야 되나 씨. 아 일하려고 방송하는 거 아니잖아요. 저 일 시키지 말라니까. 아이 씨 일 시키지 마. 네, 오케이 W군 없. 일거리를 만들어서 일시키려 그래. 그리고 주문은 식당 가서 해야지.
저한테 주문하고 싶잖아요, W군? 예? 돈 내고 주문하세요. 예? 아, 무시 무전취식으로 맨날 주문하고 있어. 돈 내고서 실컷 주문해요. 맨날 무전취식만 주제 뭘? 아, 이거 내가 뭐 돈 내느러 간 집 한 적 없지만, 아유, 아, 뭐 일부러 먹고 있어. 맨날 일부러 먹듯이 이건 뭐야? 이건 뭐야? 계속 그러니까 귀찮아. 아, 내가 언제 돈 달랬어? 그러니까 일도 일 시키듯이 하지 말라고. 이게 짜증 나고. 뭔 소리야? 아, 그러니까. 자본주의의 폐, 그니까. 자본주의의 폐야, 그니까. 아, 뭐, 갑질하려고 그래, 그니까. 아, 제일 기가 막힌 게 고정게임방은 돈도 안 내고도 갑질을 해요. 예. 네. 다른 데선 돈 내고라도 갑질하지. 여기는 안 그렇단 말이야. 고정게임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돈도 안 받고도 갑질을 당해줘요. 얼마나 기가 막혀, 진짜. 그렇다니까. 아, 이거 뭐, 유니세프는 뭐야, 씨. 그렇잖아요, 그렇잖아. 아, 그 사람들은 돈이나 받고서 갑질 당한다지만, 우리 고정 게임맨들은 돈도 안 받고 갑질을 당해. 봉 최고의 봉사활동이죠. 아, 그리고 봉사활동하는 사람들 칭찬이나 받지. 아이고, 저 사람들은 진짜 훌륭해. 저 사람들은 칭찬받아 마땅해. 저희 납골당 가면 끝나요, 그냥. 그렇잖아, 인터넷 방송으로 뭐, 사람들과 많이 즐겁게 놀아주었다. 그 뭐야, 그게 뭔 영광이야? 뭐 없잖아요. 아, 그까짓 거 뭐 인터넷 방송 그거 뭐 뭐야 저 순위 이런 것도 그런 것도 연연하지 않아서 추천도 하지마. 예, 추천 같은 거 아유 그거 좋아하지도 않아. 추천 100번 누르고 그냥 차라리 별풍도 하나 주세요. 그게 한 2000배는 나. 아무 소용없어. 추천 따위 100날 1000알해야 저한테 아무 소용없어. 추천하고 뭐 머리수 찍고 아 아무 쓰잘데기 없어. 차라리 그 뭐야 역행방? 10달이 10 예, 9달이 10달이 그런 그 뭐야 그런 데 있잖아요. 역행방님만 그분들만도 못해요. 고정 게임 뭐 바이러스사님 별풍 두 개 감사합니다. 예 바이러스사님 예 별풍 두 개 감사합니다. 별풍 유도라니. 아니 또 유도는 아니지. 유도는 아니고 예. 아니 그러니까 추천 눌렀다고 막 갑질하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. 추천 눌렀다고 막 유세 떠고 그 나한테 도움이 안 돼. 저한테 저 역행방 아니라고요. 순위 뭐 BJ 뭐 PD 순위 아무 도움이 안 돼. 진짜 순위 아무리 올라봤자 어차피 한계치가 있어요. 백날 천날 로에 소용없어. 차라리 벽풍선 두 개가 추천 2만 개보다 나아요 솔직히 말하고. 아무 도움이 안 돼. 그거랑 저랑은 분야가 달라가지고 저는 추천이랑 아무리 쌓여봤자 도움이 안 돼. 그렇습니다. 아무튼 간에 예. 후원 감사합니다. 아니 돈 달라는 게 아니라 그렇다 이거죠. 아 말이 그냥 그렇다 이거죠. 아 저 솔직히 여러분들은 안 그래요? 어렸을 때? 세뱃돈 주면 기분 좋잖아요. 똑같이 뭘 마찬가지지 뭘. 어렸을 때 그 뭐야 이모분 뭐 그 있잖아요. 삼촌들 용돈 주면 기분 안 좋냐고 똑같이 뭘. 애나 어른이나 다 똑같지. 에고 억울 없는 방은 근데 없어요. 없어. 솔직히 와서 없어요. 없어. 없는데 이제 자유롭게 놀면서 좀 억울로 들하기가 힘들어요. 솔직히 그게 말이 쉽지. 그게 제일 좋은 건데 사실 그게 제일 힘들어요. 억울 없으면서 자유롭게 노는 게 제 꿈이거든요. 근데 사실상 거의 불가능하다고 봐야 돼. 어그로가 있으면서 자유로울 순 있더라고요. 근데 어그로가 없으면서 자유로운 거는 솔직히 힘들더라고요. 네. 거의 힘들어. 좀 자제는 하되 아예 없기는 힘들더라고요. 솔직히 아예 인터넷 방송 자체를 다 그냥 폭파시키지 않는 이상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보시면 돼요. 힘들어. 그냥 편하게 놀아야지 뭐. 네. 어느 정도 그냥 포기를 하시고 노는 게 나아요. 그런 세상은 아마 인터넷이 끊기지 않는 한 아마 힘들 거예요. 저봐 이분 바로 얘기하시는 주봉 예 제이님이 바로 얘기하시네요. 예 임파서블하다고. 힘들지. 너무 완벽한 걸 바라시면 안 돼요. 그러면 완벽한 걸 바라잖아요. 그냥 절간에 가야 돼요. 예 방송을 인터넷 그냥 줄 끊어버리고 그냥 절간으로 가면 돼요. 힘들어 솔직히 말해서. 그런 세상은 솔직히 힘들어. 그런 걸 바라면 인터넷 방송을 보면 안 돼요.
아, 욕만 없으면 다행이죠. 근데 욕 잘 없어요. 우리 이런 고전 게임 하는 데는 욕은 솔직히 잘 없어요. 저 S군 뭐 이런 애들이 가끔 가다 욕하긴 해요. 지가 뭐 사회적으로 스트레스 받은 걸 여기다 풀더라고요. 예, 유튜브에 S군 뭐 이런 분들, 이런 분들 하긴 하는데, 그거 어쩌다가고. 매일같이 욕은 안 해. 욕 좀, 예, 욕하고 그러면 안 되지. 아, 아무튼 S군 민심 잃지 마요. 아까부터 계속 얘기했지만, 민심 하루에 3회 이상 잃으면은 그날은 쫓겨나는 거야. 누구라도 예외 없어요. 저분 왜 저래요? 이런 사람, 이런 글이 여기 3명 이상 나온다. 그럼 그냥 자동 퇴장이야. 전 아무튼 빡시게 단속해서 놀기로 했어요. 아, 뭐 묻고 따지고 없고 저의 의견과는 상관이 없어요. 그냥 어차피 저는 저 혼자 놀 거면 방송 안 키는 게 낫잖아요. 낫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는 어차피 같이 놀 거면은 모두의 의견을 따라가지고 아니오 씨가 한 사람은 내보내는 게 맞지. 그렇잖아요. 예. 민주주의가 먼저다. 쫓아내야겠지요. 쫓아내야지. 그런 사람은 왜 데리고 있어요. 그쵸. 3명 이상 만약에 W군 쟤 왜 저래? 이러면은 이제 그런 사람이 3명 나왔어. 그럼 그 사람은 그날 어쩔 수 없이 나가야 돼요. 그 다음날 찾아오시면 돼요. 예. 그날. 공사가 다 끝났나? 네, 내놔야죠. 왜냐면은 저도 맨날 술집이랑 비교를 했지만 음식점 술집이랑 알다시피 다른 손님들 피해를 좀 그건 내보내도 어쩔 수가 없어. 맞아요. 왔고 세다. 아씨 공사 때문에 왜. 그냥 좀 하다가 달빛 찍으면 이제 아니 제 얘기가 틀린 얘기는 아니잖아요. 내 말이 뭐 정답이라고 할 수도 없지만 아니 가령 여러분들이 편의점이나 술집 갔어요. 룸방 갔다고 칩시다. 갔는데 룸이 거기는 30개 룸이에요. 근데 한 개 룸에서 뭐 폭동이 일어났어. 아 난동이 일어났다고 합시다. 난동이 일어나서 막 병 깨고 막 난리가 났어요. 아 그럼 걔 비율을 위해서 나갈 순 없잖아요. 걔 하나를 그냥 에? 저거 그 찐삐라 하나를 건달 형님 하나 불러가지고 내보내야지. 그렇잖아요. 어? 말이야 바른 말이지. 걔 하나 때문에 뭐 다른 테이블 손님 다 내볼거야? 아니잖아. 그냥 뭔 말인지 이해 가셨죠? 예. 맨날 얘기하잖아. 이거 내 이게 몇 번을 얘기해도 이거를 씨. 예. 이해를 시키고 말고 할 것도 없어. 그냥 아무튼간에 씨. 예.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어쩔 수가 없어. 어쩔 수가 없어요. 무건수행? 아 얘기하지 마요. 아 싫다는 사람한테 왜 그래. 좋게 보여야지 뭐 친해지고 싶은데 좋게 안 보이는데 왜 친해지고 싶다고 왜 강요를 해요. 그럼 더 싫어져요. 하지 마요. 더 밀어내는 격이야 그거. 하지 마요. 아 탐방 같은데? 그렇기도 하죠. 에휴. 아니 근데 우리는 좀 그렇게 하면 또 너무 불편해가지고. 그런 데는 좀 사람 많은 데서 그렇긴 한데 저는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너무 좀 지저분하게 노는 사람들은 좀 정리를 하면 돼. 한두 명 정리할까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어요. 아프리칸크님 안녕하세요. 그렇게까지 막을 필요는 없어요. 전님도 많이 양호해졌어요. 더블루군도 많이 아파졌어요. 아 이거 왜 이렇게 CPU를 많이 타지?
뭐 하는 게 없는데. 아 이거 다운그레이드 해야 되나 보다. 이거 너무 크거든. 아유, 근데 의도적으로 어그로 하는 사람은 솔직히 홍꾸님 맴매 맞아야 돼요. 무슨 말, 어떤 건지 아시죠? 너무 의도적으로 어그로 맨이다. 그런 사람들은 좀 맴매 해야지. 예, 얘 굳이 이렇게 안 해도 될 건데, 이걸 왜 했지? 싶은 거는 이제, 누가 봐도 이거 지금 이거 할 타이밍이 아닌데, 저 왜 저러지? 그런 건 좀 맴매 맞아야 돼. 근데 이제, 나도 모르게 실수로 나왔다. 그런 거는 뭐 좀, 감안을 좀 해주고. 범죄도 그렇잖아요. 우발적으로 한 거랑 나도 모르게 진짜 이거는 진짜 어쩔 수 없이 충동적으로 실수했다 이런 거는 감량이 돼. 그게 감안해줘요 많이 법적으로. 근데 진짜 우발적으로 한 게 아니라 많이 계획적으로 했다 그런 거는 진짜 예, 많이 계획적이다 이런 거는 솔직히 치밀하게 계획적이다 이런 거는 법원에서도 그런 거는 감안 안 돼. 감형 안 해줘. 그런 놈들은 아주 씨 무기징역 때려야 돼. 저 주변에도 주변이라고 해야 되나? 아시는 분 중에도 좀 사건 좀 사고 있으신 분이 있어요. 아무튼 자세히 말씀드리긴 곤란한데 그분 가해자분도 아무튼 25년인가 지금 받았어요. 아 진짜 인간 같지 않은 놈도 많아. 아, 내 주변은 그런 일 없을 줄 알았지. 근데 저랑 아주 가까운 사이는 아닌데 옛날에 좀 옛날에 좀 잘 알던 사이. 옛날에 좀 같이 어렸을 때 같이 좀 놀고 그랬는데 좀 안 좋은 일을 겪으셔가지고 그렇습니다. 시둥이님 만약에 25년형 받을 정도면 진짜 심각한 거죠. 근데 그것도 많이 안 나온 거예요, 제가 볼 때는. 한 짓을 하는 짓에 비해서는 너무 조금 나서. 진짜 무기징역 때려도 모자란데. 응? 웬 동네지? 어 얘 왜 이렇게 힘들어? 얘 원래 이렇게 빡셌나? 엄청 빡치네? 얘 원래 깼었는데? 왜 이렇게 힘들지 오늘따라? 이게나 보다. 아유, 저거 하는데 왜 이렇게 오래 걸려? 딜레이가 기네. 어? 깼나 보다. 깼네, 깼다. 깼어요? 한 판, 아, 깼네. 그니까, 결국 얘를 꺼내게 만든. 오, 얘가 세구나. 토토로 짝퉁우리, 그죠? 토토로, 야매 토토로. 짭토로 예, 스커질구사오님 안녕하세요. 짭토로 스커즈1945님께서 로렐님을 추천하셨습니다. Congratulations!
그 싸줘야겠다 이제.